독두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두를 푹 삶아서 체에 걸러 가라앉힌 후 우물만 떠서 끓이다가 쌀을 넣고 끓여 쌀이 알맞게 퍼지면 가라앉혔던 녹두 앙금을 넣고 씁니다.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문헌자료 1. 승정원 일기 19세기 2. 조선무스당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4. 5는 조선요리제법 방신형 1921년 34년 6. 7. 8은 임원16지 서유구 1935년 9.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형 1954년 10. 식료 찬요 전순의 1460년 11. 조선 음식 만드는 법 방신형 1946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헌자료 1. 승정원 일기 원문 이품 이상 문안 다발 조시 타락죽 진어 입진호 백숙 소어 진어 수침 림시 록두죽 진어 수침시 우항 고진어 증후치길 양의 번역문 자전히 침을 맞은 뒤에 이품 이상이 무난하니 답하기를 아침에 타락죽을 먹고 입진한 후 뒤에 흰죽을 조금 먹고 침을 맞을 무렵에 녹두죽을 먹고 침을 맞을 때 우항고를 복용하였다. 중후는 한결 같다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헌자료 2. 조선무스당 신식 요리제법 원문. 녹두를 질그릇에 삶았다가 죽이 조금 끓거든 삶은 녹두를 넣고 함께 삶나니 이 죽은 아마 맵쌀 죽인 듯 하노라. 또 법은 먼저 생강을 데려서 생은 버리고 꿀을 다 넣고 녹두를 무르게 삶아 넣고 맵쌀을 찌어 굵게 장말하고 찹쌀가루를 강즙에 반죽하여 셀심을 만들고 맵쌀가루를 녹두즙에 넣고 휘저어 다시 수어 죽을 만들 때 셀심을 넣어 익혀서 혼하니 동부나 전대콩, 광적이죽도 다 이와 같이 만드나니라. 또 법은 녹두를 물에 불려 곱게 가라앉혀 불을 내어 말려 두었다가 쓸 때에 오미자를 물에 하룻밤 담가 붉은 빛이 나거든 오미자는 건져버리고 녹말을 넣고 죽을 수어 꿀을 타 먹나니라. 요새법은 녹두를 씻어 솥에 넣고 물을 많이 부은 후에 불을 때 여살 마서 녹두와 불을 그릇에 퍼놓고 손으로 으깨서 굵은 체에 걸는 후에 잠깐 동안을 가로앉혔다가 우물만 먼저 솥에 붓고 또 쌀을 녹두에 절반 씻어 넣고 불을 떼어 한참 끓이다가 녹두가 이와 가라앉혔던 것을 마저 붓고 주걱으로 쉬지 말고 저으면서 불을 떼어 끓이나니 흙 셀심을 넣어도 좋으니라. 이 죽은 식혀서 먹나니 여름에는 마땅하거니와 또 많이 먹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원문이 나와 있고요. 번역문, 조리법, 조리기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두를 질그릇에 삶았다가 죽이 조금 끓거든 삶은 녹두를 넣고 함께 삶는다. 이 죽은 아마 맵쌀 죽인 듯하다. 먼저 생강을 다려서 생강을 버리고 꿀을 타 넣고 녹두를 무르게 삶아 넣는다. 그리고 맵쌀을 찌어 굵게 가루내고
찹쌀가루를 강즙에 반죽하여 새알심을 만든다. 그런 후에 맵쌀가루를 녹두즙에 넣고 휘저어 다시 수어 죽을 만든다. 만들 때 새알심을 넣어 익혀서 푼다. 동그라 전대콩, 광죽이, 광적이, 죽도 다 이와 같이 만든다. 녹두를 물에 불려 곱게 가라앉혀 분을 내어 말려둔다. 그리고 쓸 때 오미자를 물에 하룻밤 담가 붉은 빛이 나거든 오미자는 건져버리고 녹말을 넣고 죽을 수어 꿀을 타 먹는다. 요즘 만드는 법은 녹두를 씻어 솥에 넣고 물을 많이 붓는다. 그런 후에 불을 때에 삶아서 불을 떼어 삶아서 녹두와 물을 그릇에 퍼놓고 손으로 으깨어 굵은 채로 거른다. 그런 후에 잠깐 동안을 가라앉혔다가 온물만 먼저 솥에 붓는다. 또 쌀을 녹두에 절반씩 씻어 넣고 불을 떼어 한참 끓이다가 가라앉혔던 녹두를 마저 붓고 주걱으로 쉬지 말고 저으면서 불을 떼어 끓인다. 혹 새알심을 넣어도 좋다. 이 중은 식혀서 먹는다. 여름에 먹기 마땅하지만 너무 많이 먹지는 말아야 한다. 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2, 3이 있는데요. 방법 1. 녹두를 질그릇에 삶는다. 맵쌀을 끓으면 1의 삶은 녹두를 넣고 함께 삶는다. 이게 조리법 방법 1이고요. 두 번째는 생강을 다려서 생강을 버리고 꿀을 타 넣는다. 녹두를 무르게 삶아 놓는다. 맵쌀을 찌어 굵게 갈아내고 찹쌀가루를 강즙에 반죽하여 새알심을 만든다. 4. 맵쌀가루를 녹두즙에 넣고 휘저 다시 수어 죽을 만든다. 5. 만들 때 새알심을 넣어 익혀서 푼다. 동부나 전대콩 죽도 다 이와 같이 만든다.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는 1. 녹두를 씻어 솥에 넣고 물을 많이 붓는다. 2. 불을 떼어 삶아서 녹두와 물을 그릇에 퍼놓고 손으로 으깨어 굵은 채로 거른다. 3. 잠깐 동안 가라앉혔다가 온물만 먼저 솥에 붓는다. 4. 쌀을 녹두의 절반쯤 씻어 넣고 불을 떼어 한참 끓인다. 5. 사에 가라앉혔던 녹두를 마저 붓고 주걱으로 쉬지 말고 저으면서 불을 떼어 끓인다. 혹 새알심을 넣어도 좋다. 네, 조리기기는 질그릇, 솥, 굵은 채입니다. 운원자료 3. 조선무쌍 신식 요리제법 원문. 쌀을 씻어 불려가지고 솥에 넣고 온물을 가라앉혀 온물만 먼저 붓고 불을 떼어 끓이다가 쌀알이 퍼질만 하거든 가라앉혀 뜬 묵물 찌끼를 마저 붓고 다시 한참 끓여 소금을 타서 먹나니 이것이 단지 배틀 한 맛뿐이라 녹두묵 만드는데 윗물을 따라 쓰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 쌀을 씻어 불려서 솥에 넣고 묵물을 가라앉혀 윗물만 먼저 붓는다. 그리고 불을 떼어 끓이다가 살이 퍼질만 하거든 가라앉혔던 묵물찌끼를 마저 붓고 다시 한참 끓여 소금을 타서 먹는다. 이것은 단지 배틀한 맛뿐이다. 녹두묵 만들 때 윗물을 따라 쓰는 것이다. 조리법 1. 쌀을 씻어 불려서 솥에 넣고 묵물을 가라앉혀 윗물만 먼저 붓는다. 2. 불을 떼어 끓이다가 쌀알이 퍼질만 하거든 가라앉혔던 국물 찌꺼기를 마저 붓고 다시 한참 끓인다. 3. 소금을 타서 먹는다. 조리기기는 솥입니다. 문헌자료 4. 조선요리제법 원문. 녹수를 씻어 솥에 넣고 물을 많이 부은 후 불을 떼어 삶아가지고 녹두와 물을 그릇에 퍼놓고 손으로 한참 으셔 굵은 채에 걸른 후 잠깐 동안 가라앉혀서 온물만 먼저 솥에 붓고 또 쌀을 녹두의 절반쯤 씻어놓고 불을 떼어 한참을 끓이다가 녹두 가라앉혔던 것을
맞아붙고 주걱으로 쉬지 말고 조으며 불은 떼어 끓이 나니 흙 새알심을 넣으려면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은행알 만큼씩 빚어 놓았다가 죽이 끓을 때에 한 개씩 서로 붙지 않게 넣어 끓이 넣으니라. 번역문. 녹두를 씻어 솥에 넣고 물이 많이 부은 후에 불을 떼어 삶는다. 그리고 녹두와 물을 그릇에 퍼놓고 손으로 한참 으깨어서 굵은 채로 거른 후에 한참 잠깐 동안 가라앉혀서 우물만 먼저 솥에 붓는다. 또 쌀을 녹두에 절반씩 씻어 넣고 불을 떼어 한참 끓이다가 녹두 가라앉혔던 것을 마저 붓고 주걱으로 쉬지 않고 저으며 불을 떼어 끓인다. 혹 새하심을 넣으려면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은행알만큼씩 빚어 놓았다가 죽이 끓을 때에 한 개씩 서로 붙지 않게 넣어 끓인다. 조리법 1. 녹두를 씻어 솥에 넣고 물을 많이 부은 후에 불을 떼어 삶는다. 2. 녹두와 물을 그릇에 퍼놓고 손으로 한참 으깨어 굵은 채로 거른 후에 잠깐 동안 가라앉혀서 우물만 먼저 솥에 붓는다. 3. 쌀은 녹두에 절반씩 씻어 넣고 불을 떼어 한참 끓이다가 녹두 가라앉혔던 것을 마저 붓고 주걱으로 쉬지 않고 저어가며 끓인다. 혹 새알심을 넣으려면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은행 알만큼씩 빚어 놓았다가 죽이 끓을 때에 한 개씩 서로 붙지 않게 넣어 끓인다. 조리 기기는 솥, 그릇, 굵은 채, 주걱입니다. 문헌 자료 5. 조선 요리 제법 원문 재료는 녹두 5홉, 물한 대, 쌀두 홉. 녹두를 씻어서 솥에 넣고 물을 넉넉하게 붓고 불을 떼어 삶아 가지고 녹두와 그 삶은 물까지 벗어 넣고 한참 익어 가지고 체에 걸러서 잠깐 동안 놓아두면 가라앉을 것이니 그 우물만 솥에 붓고 쌀 정하게 씻어 잃어 가지고 솥에 넣고 불을 떼어 한참 끓이다가 녹두 가라앉았던 것을 마저 붓고 주걱으로 쉬지 말고 저으면서 끓이나니 혹 새하심을 넣으려면 찹쌀가루를 반죽해서 은행만큼씩 동글게 빚어서 끓는 죽에 넣어서 잠깐 더 끓이며 끓인 후에 즉시 퍼서 먹나니 찹쌀가루를 준비 못할 때에는 인절미를 사다가 골패짝만큼씩 썰어 넣어도 좋으니라. 번역문. 재료 녹두 5홉, 물한 대, 쌀두 홉. 녹두를 씻어서 솥에 넣고 물을 넉넉하게 붓고 불을 떼어 삶는다. 그런 후에 녹두와 그 삶은 물까지 퍼놓고 한참 으깨어 가지고 체에 걸러서 잠깐 동안 놓아두면 가라앉을 것이다. 그러면 그 우물만 솥에 붓고 쌀을 깨끗하게 씻어 잃어 가지고 솥에 넣고 불을 떼어 한참을 더 끓이다가 녹두 가라앉혔던 것을 마저 붓고 주걱으로 쉬지 말고 저으면서 끓인다. 혹 새알심을 넣으려면 찹쌀가루를 반죽해서 은행만큼씩 동글게 빚어서 끓는 죽에 넣어서 잠깐 더 끓인 후에 즉시 퍼서 먹는다. 찹쌀가루를 준비하지 못했을 때에는 인절미를 사다가 골패짝만큼씩 썰어 넣어도 좋다. 조리법. 녹두를 씻어서 솥에 넣고 물을 넉넉하게 부어 삶는다. 2. 녹두와 그 삶은 물까지 퍼넣고 한참 으깨어 체에 거르고 잠깐 동안 놓아 두어 가라앉힌다. 3. 그 우물만 따라 솥에 붓고 깨끗하게 씻은 쌀을 솥에 넣고 한참 더 끓이다가 녹두 앙금을 마저 붓고 주걱으로 쉬지 말고 저으면서 끓인다. 4. 새 알심을 넣으려면 찹쌀가루를 반죽해서 은행만큼씩 동글게 빚어서 끓는 죽에 넣고 잠깐 더 끓인 후에 즉시 퍼서 먹는다. 찹쌀가루를 준비하지 못했을 때는 인절미를 사다가 골패짝만큼씩
하게 썰어 넣는다. 조리기기는 채 솥주걱입니다. 운원자료 6, 임원 16직, 원문 녹두용화 병난자 후숙소비 투지동자 상가천공 번역문 녹두를 먼저 질그릇에 푹 삶고 죽이 끓어오를 때 삶은 녹두를 넣어 같이 끓인다. 조리법 1. 먼저 녹두를 질그릇에 푹 삶아 놓는다. 2. 죽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삶은 녹두를 넣고 같이 끓여준다. 입니다. 운원자료 7. 임원 16지 원문 선용생강 전탕 거강 화백 밀자록 두 란숙 차장 갱미 도작 도작 추설 차장 남이 분강즙 수진 날작 소구자 동갱 미설 임녹 두즙 중 교균 경차 위죽 완두 강두죽 개방차 옹이 잡지 번역문 먼저 생강을 탕으로 끓여 생강을 버리고 흰 꿀을 섞어 녹두를 푹 퍼지게 삶는다. 다음은 맵쌀을 빻아 거친 가루로 만든다. 찹쌀 가루와 생강즙을 버무려 작은 공 모양의 새알심으로 반죽하여 거친 맵쌀 가루와 함께 녹두즙에 골고루 넣어 죽을 쓴다. 완두죽, 강두죽, 동부죽도 모두 이 방법을 따라 쓴다. 용이 잡지고요. 조리법 1. 생강을 탕으로 끓여 생강을 버리고 탕에 흰 꿀을 넣고 녹두를 푹 무르게 삶는다. 2. 쌀을 거칠게 빻아 가루로 만든다. 3. 찹쌀 가루에 생강즙을 넣고 버무려 작은 공 모양의 새알심을 만든다. 4. 녹두즙에 쌀가루와 새알심을 넣고 죽을 쓴다. 입니다. 문헌자료 8, 임원 16지 원문 녹두수포 마세징 정녀 제치분쇄 건수저 용시오미자 수치밀수 대수색 선홍거 오미자 이기수록 두분 자위죽 화백밀 공지 동상 번역 녹두를 물에 불려 맷돌에 고운 가루로 갈아 가라앉혀 맑은 윗물을 버리고 찌꺼기는 걸러내어 앙금을 취해 햇볕에 말려 보관하다 사용할 때 오미자를 물에 하룻밤 담가 빨갛게 물이 우러나면 오미자는 버리고 그 물에 녹두가루를 섞어 죽을 쓴다. 흰 꿀을 섞어 먹는다. 옹이잡지 조리법 1. 녹두를 물에 불려 맷돌에 고운 가루로 가라앉힌다. 2. 맑은 윗물은 버리고 찌꺼기는 걸러낸 다음 앙금만 취해 햇빛에 말려 보관한다. 3. 오미자를 물에 하룻밤 담가 빨갛게 물이 우려낸다. 4. 오미자 우리물에 녹두가루를 섞어 죽을 쓴다. 5. 꿀을 넣는다. 입니다. 문헌 자료 9.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녹두 5홉, 쌀 5홉, 찹쌀가루 3홉, 물 넉대 가량, 소금 간 부어서 1. 쌀을 씻어 일어서 물에 담궈 불려놓고 2. 녹두를 씻어 일어서 물을 넉넉히 붓고 폭 끓여서 흠씬 무르거든 3. 큰 그릇에 퍼놓고 으깨어서 체에 걸러놓아 갈아낮은 후에 온물을 솥에 붓고 4. 쌀을 건져놓고 끓여서 쌀이 퍼져가거든 녹두 앙금을 주걱으로 저으면서 붓고 끓이나니 한참 끓은 후에 쌀이 다 퍼지거든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5. 찹쌀 가루를 소금물로 익반죽을 해서 자질그레하게
동글려 빚어서 죽에 넣고 익혀서 불아 피고 찹쌀가루가 마침 없을 때는 인절미를 사다가 잘게 썰어서 넣어도 좋다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 재료는 녹두 5홉, 쌀 5홉, 찹쌀가루 3홉, 물 4대 정도, 소금 적당량. 1. 쌀을 씻고 일어서 물에 담가 불려놓고 2. 녹두를 씻어 일어서 물에 넉넉히 붓고 푹 끓여서 흠신 모르거든 3. 큰 그릇에 퍼놓고 끼어서 체 거르고 가라앉힌 다음 우물을 솥에 붓고 4. 불려놓은 쌀을 건져놓고 끓여서 쌀이 퍼져가면 녹두 안검을 주걱으로 저으면서 붓고 끓일 때 한 잔 끓인 후에 쌀이 다 퍼지면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5. 찹쌀가루를 소금물로 익반죽을 해서 자그마하게 굴려 빚어서 죽에 넣고 익힌 다음 푼다 비고 찹쌀가루가 없을 때에는 인절미를 사다가 잘게 썰어서 넣어도 좋다. 조리법 1. 쌀을 씻고 이물질이 없이 일어서 물에 담가 불려 놓는다. 2. 녹두를 씻어 일어서 물을 넉넉히 붓고 푹 끓여서 흠신 모르게 한다. 3. 큰 그릇에 퍼놓고 으깨어서 체에 거르고 가라앉힌 다음 우물을 솥에 붓는다. 4. 미리 쌀을 건져놓고 끓여서 쌀이 퍼져가면 녹두 안검을 주걱으로 저으면서 붓고 끓이되 한참 끓인 후에 쌀이 다 퍼지면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5. 찹쌀가루를 소금물로 익반죽을 해서 자그마하게 굴려 빚어서 죽에 넣고 익힌 다음 푼다. 찹쌀가루가 없을 때에는 인절미를 사다가 잘게 썰어서 넣어도 좋다. 큰 그릇 채 솥이 필요합니다. 문헌자료 10 식료찬유 치수와 서월설 사무도 계좌오매 동녹두자숙 령두연 하진장미 자희죽 교령죽본 식취 이게 자합 지 기길리돈 병감이 안 번역문 소아가 여름철에 설사를 끝없이 보거든 치료하려면 계란 다섯 개와 녹두를 같이 삶아 익히는데 녹두가 연해지도록 한다 묽은 쌀을 넣고 묽은 죽을 만들고 휘저어서 죽이 따뜻하게 식으면 먹이고 계란을 먹여 눌러준다. 1, 2번 한두 번 한꺼번에 먹으면 설사병이 감소되어 편안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리법은 1. 달걀 5개와 녹두를 같이 삶아 녹두가 연해지도록 익힌다. 2. 1회 묵은 쌀을 넣고 묽은 죽을 쓴 죽을 만든다. 이게 더 간편하죠? 문헌자료 11 조선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녹두 5홉 물 4대 가량 쌀 5홉 소금 간에서 간부와서 찹쌀가루 3홉 1. 쌀을 씻어 일어서 물에 담그어 불려 놓고 2. 녹두를 씻어 일어서 물 넉넉히 붓고 푹 끓여서 흠씬 모르거든 3. 큰 그릇에 펴놓고 으깨어서 체에 걸러놓아 가라앉힌 후에 우물만 솥에 붓고 4. 쌀을 건져놓고 끓여서 쌀이 퍼져가거든 녹두 안검을 주걱으로 저으면서 붓고 끓이나니 한참 끓은 후에 쌀이 다 퍼졌거든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5. 찹쌀가루를 소금을 익반죽을 해서 자잘하게 동글려 빚어서 죽에 넣고 익혀서 푸느니라 비고 찹쌀가루가 마침 없을 때에는 인절미를 사다가 잘게 썰어서 넣어도 좋으니라. 번역문 재료 녹두 5홉, 물 4대가량, 쌀 5홉, 소금 간 보아서 찹쌀가루 3홉 1. 쌀을 씻어 일어서 물에 담그어 불려놓고
이 녹두를 씻어 일어서 물을 넉넉히 붓고 푹 끓여서 음식 무르거든 삶큰 그릇에 펴놓고 깨워서 재 걸러 놓아 가라앉은 후에 우물만 초대 붓고 사 쌀을 건져 넣고 끓여서 쌀이 퍼져가거든 녹두 앙금을 주걱으로 저으면서 붓고 끓이나니 한참 끓은 후에 쌀이 다 퍼졌거든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오 찹쌀 가루를 소금을 육반죽을 해서 자잘하게 둥글려 빚어서 죽에 넣고 익혀서 푼다 비고 찹쌀 가루가 마침 없을 때에는 인절미를 사다가 잘게 썰어서 넣어도 좋다. 조리법 재료 녹두 5호 물 4대가량 쌀 5호 소금 간 모아서 찹쌀가루 3호 얘를 쌀을 씻어 일어서 물에 담궈 불려 놓는다. 2. 녹두를 씻어 일어서 물을 넉넉히 붓고 푹 끓여서 흠씬 모르게 한다. 3. 큰 그릇에 펴놓고 으깨어 체에 걸러 놓아 가라앉힌 후에 우물만 솥에 붓는다. 4. 쌀을 건져 놓고 끓여 쌀이 퍼지면 녹두 앙금을 주걱으로 저으면서 붓고 끓인다. 5. 한참 끓은 후에 쌀이 다 퍼지면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6. 찹쌀 가루를 소금물에 넣고 익반죽해서 자잘하게 동글려 빚는다. 7. 육을 죽에 넣고 익혀서 푼다. 비고 찹쌀가루가 마침 없을 때에는 인절미를 사다가 잘게 썰어서 넣어도 좋다. 조리기기는 솥재 주걱입니다.